접하게 되면 독일은 굉장히 굉장히 많은 이런 국가들을 세우고 따지게 되면 약 900년 동안 존속한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이런 부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약간 비가 머린 표정과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부여 잘 아시죠? 우리 보통 고대사 그러면 삼국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해를 포함한 4국시대가 되고요. 부여를 포함한 5국시대입니다. 부여는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조속한 나라예요. 사실은 제가 부여 자체라기보다는 두막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했다가 그냥 내친김에 부여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막루 국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5세기 중반 또는 5세기 후반에 성립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들은 스스로가 북부의 후예라고 합니다. 북부의 망인들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부의 풍습이라든가 습속을 잘 보존하고 있는 데다가 성품도 보존해 있죠. 그런데다가 그들은 영토가 동서천리에 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쪽 끝은 바다에 닿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속해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를 건너서, 나는 잘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론적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부여는 멸망한 다음에도 두막루란 나라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큰 나라였구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중엔 발해가 합병이 되니까 꽤 오랫동안 존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실위어라는 실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6세기 중후반경 되면 이 몽골 지역에서 여기 선비라고 되어 있네요. 선비의 일파가 실위 지역이에요. 실위에는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 한 실위가 몽골 실위입니다. 몽골 실위가 바로 징기스칸이 말하는 몽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위는 선비족의 일파거든요. 선비어와 거란어와, 즉 시리어와 거란어와 그리고 두막루어가 같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여어와 실위어, 선비계통의 언어와 거란계통의 언어가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달리 적어도 이 퉁구스계를 빼놓고 나머지는 우리와 같은 언어계통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부여는 고구려 연결되고 고구려는 백제로 연결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동해 옥조, 옥조는 약간 이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한다는 기록도 있고 통하지 않는다는 기록도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언어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활 공동체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죠. 그 도망루라는 존재는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여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역사를 언급하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조선이 있죠. 저는 원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국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느 지역서 출발했는지도 꼭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 단계, 어떤 사람들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틀 속에서 대충 짐작할 뿐인데요. 그 당시 때 이렇게 모든 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중국 서류에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고 중국 지역과 교류도 활발했고 전쟁한 것이 바로 조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이란 큰 질서 또는 체제 속에 부여란 것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후기쯤 가게 되면 부여의 전시가 등장하고 부여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여예요. 그래서 이때 조선과 부여를 다른 곳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이란 체제 속에서 부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북류송화강이 꺾여지는 동류송화강, 예를 눈강 이런 지역이 출발지라고 봐요. 부여는 역사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했거든요. 제가 먼저 열게 볼게요. 첫 번째 북부여, 두 번째 제1동부여, 세 번째 홀본부여, 고구려죠. 네 번째 갈사부여, 다섯 번째 동부여, 여섯 번째 두막루, 그리고 일곱 번째 혹시 일본열대에 있을 부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갈 부여. 이렇게 보통 6, 7, 8 정도까지 숫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여란 이름이 역사에서 등장해서 두막루가 멸망할 때까지 따지니까 거의 900년 가까이 돼요. 그렇다면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복원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북부여인데요. 북부여는 북쪽에 있는 부여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식 국명이 북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이면 광개토대왕비 잘 아시죠? 414년에 장수왕이 세운 비. 그 비에 보면은 첫 번째 귀절이 나옵니다. 1775자가 있는데 일면 맨 오른쪽 첫 번째 보면 출자 북부여 천재지자 모 하백열왕. 그래서 추모가 고구려를 세운 추모가
북부여 천지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부여는 국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연모묘에 있는 묘지석에도 똑같이 북부여란 말이 나와요. 북부여는 국명입니다. 자, 두 번째 동부여인데요. 북부여의 해모수의 부인이 유화부인이고요. 유화부인은 동부여 금왕에 의해서 궁으로 인도되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주몽을 낳게 된 겁니다. 이게 동부여예요. 그래서 이미 해부르 때 시작돼서 구마를 거쳐서 대서를 거쳐서 이게 동부여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홀본부여인데요. 보통 졸본부여라고 그러죠. 그건 김부식이 그렇고요. 삼국유사도 비슷하지만 졸본이라는 글자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414년도에 세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능비에 홀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정확한 명칭입니다. 홀본의 홀이란 것은 마을, 골짜기, 동네,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북부여, 동부여는 방위명인데 홀본부여는 홀본이니까 근본부여란 뜻, 즉 원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몽이 원부여를 찾아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계승한 것이 고구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홀본부여고요. 네 번째가 갈사부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구려의 고주몽과 그 다음에 부여의 왕인 대서의 싸움이 벌어졌죠. 당연히 고구려 주몽이 이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동생인 갈사왕이 와서 갈사국을 세웠는데 보통 이 압록강 하류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그냥 갈사부여라고 그래요. 금방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대무신왕 때는 인척관계를 맺기도 하죠. 갈사부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등장하는 것이 동부여인데 그때 동부여는 저는 첫 번째 동부여는 이 주변 지역이라고 봐요. 여기가 바로 현재 북부여로 알려진 것이고 본향이라고 보는데 부여를 있죠. 여기 고구려 부여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발해 부여입니다. 그런데 이 동부여는 현재 연해주 남부 일대를 보고 있는데 이때 동부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동부여는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를 들게 되면 문자명왕 때 정복이 됩니다. 복속이 되는 것이 동부여가 있고요. 이게 494년에 항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광개토대왕 즉위 20년째 되던 후에 동부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도망하고 연해주 남부 일대로 추적되는데 일단 공격을 당하고 494년도에는 결국은 동부여를 하지만은 모든 부여 세력이 멸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전에 탈출한 사람들이 다시 어디선가 두막루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동부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북부의 유민들이 세운 두막루국 또는 달말루국이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애가미남역과 기만민족 정복 국가서를 내세워서요. 4세기 전반에 이 한반도 남부 지역을 출발한 기만민족 집단이 일본 열대에 도착해서 결국은 이렇게 가서 일본의 고대 왕조를 세웠다는 것이 기만민족 정복 국가설이거든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고무적이고 받아들이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리허가 숨어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바로 부여계의 기만민족 집단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정복 왕조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바로 이들도 부여의 명칭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갈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큰 틀 속에서 보면은요. 말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퉁구스계는 아니에요. 말갈계 중에서 일본은 퉁구스계이고요. 나머지는 비퉁구스계이면서 우리와 관련이 매우 깊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도 가장 이 분야의 전문가인 손진기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저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까지 보게 되면 북여는 굉장히 굉장히 많은 이런 국가들을 세우고 따지게 되면 약 900년 동안 존속한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우리는 부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부여란 나라의 정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고 어떤 언어 종족이고 어떤 문화를 이용했는가 그리고 역사를 겪으면서 어떠한 고난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